우리 모두 따뜻해지는 날씨에 옷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쁘게 커버해서 입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도아입니다. 두꺼운 코트를 벗어버리는 계절이 돌아오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두꺼운 옷을 한꺼풀씩 벗어내고 옷도 얇아지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체형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옷이 있잖아요.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면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옷으로 커버하면서 예쁘게 따뜻해지는 날씨를 맞이해 볼까요? 각자 감추고 싶은 부분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다리가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체를 커버해주는 팬츠 몇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고른 팬츠는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준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렇게 보이도록 입으면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의 와이드 팬츠인데요. 은은한 컬러가 매력적이에요. 고밀도 소재로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인데요. 세미 와이드 핏으로 여유가 있어 하체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하체를 커버해 준답니다. 옆 라인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웃포켓의 스티치 라인이 골반을 슬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밝은 컬러지만 하체를 충분히 커버해 주죠. 이렇게 길게 입어줘도 좋지만 롤업해서 슈즈가 보이도록 스타일링 해주어도 좋답니다. 라이트 옐로우 티셔츠와 함께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소재가 탄탄하고 스탠다드 핏보다는 여유가 있는 핏이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 매칭하기에 좋답니다. 날이 더 풀리면 이렇게만 입어주어도 좋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추울 수 있으니 여기에 크롭 트위드 자켓을 입어주었는데요. 지난번에 화이트 컬러를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아더 컬러인 옐로우를 착용했습니다. 이너에 옐로우 빛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컬러 흐름이죠. 화사한 봄날에 잘 어울리는 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스트레이트 핏의 와이드 팬츠인데요. 베이직한 라인으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골반에서부터 다리까지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죠. 하체가 고민이신데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지 않고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 오히려 골반을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답니다. 여기에 네이비 브이넥 하프 슬리브리스 니트를 매치하였어요. 그리고 아이보리 재킷을 걸쳐주었는데요. 상의의 이너를 무겁게 눌러서 스타일링을 해주었죠. 오히려 이너가 포인트가 되는 룩입니다. 이 재킷은 지난번에 기본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본 디자인의 재킷이에요. 기본템만으로도 이렇게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제품은 같은 디자인의 아더 컬러인 제품이에요. 블랙이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블랙 슬랙스입니다. 이렇게 기본 슬랙스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큼 든든한 아이가 없답니다. 스트레이트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다리 라인을 잡아주어도 밝은 컬러는 좀 부담스러워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블랙을 선택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답니다. 어두운 컬러는 시각적으로 수축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슬림해 보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블랙같이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 하의를 수축해서 슬림하게 입어주었으니 상의는 밝게 입어주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 매칭이죠. 아이보리 브이넥 니트에 아이보리 크롭 재킷을 입어주었어요. 상의가 짧으니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죠. 이렇게 하체를 와이드하게 입어주고 상의를 크롭으로 짧게 입어주면 비율이 좋아 보인답니다. 여기에 꽃샘추위로 추운 날엔 블랙 맥코트를 입어서 살짝 컬러를 무겁게 눌러주면 보온성도 지키고 스타일도 챙길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인디고 데님 팬츠인데요. 이 제품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팬츠 안감이 라이트 블루라 롤업해서 입었을 때 배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롤업해서 입고 있는데요. 하이웨스트로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져서 다리 라인을 예쁘게 잡아준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도 많이 입고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이웨스트라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여요. 여기에 라이트 데님 셔츠를 입어주었는데요. 이 셔츠는 어깨 라인은 여유있게 떨어지고 허리선을 잡아주면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요. 저처럼 어깨가 좁으신 분들께 딱인 제품이에요. 청청이지만 다크 데님에
라이트 블루 데님이라 톤 차이가 많이 나서 청청 패션 같지 않죠? 여기에 스트라이프 블루 재킷을 걸쳐주었는데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선을 딱 잡아준답니다. 블루 컬러 매칭이 멋스럽지 않나요? 단발머리 스타일링 출근 룩에서도 보여드렸던 룩이랍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베이지 와이드 팬츠인데요. 롤업으로 접어진 밑단이 포인트가 되는 팬츠예요. 하이웨스트로 일자로 딱 떨어지는 디자인인데요. 통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저는 길이가 길어서 길이를 약간 수선을 했는데요. 롤업이 포인트라 롤업을 살려서 수선을 했답니다. 롤업되어 있던 만큼을 잘라냈는데 반 정도만 잘랐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길이를 참고해주세요.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이 롤업 부분이 유니크하죠? 베이지 컬러의 새틴 슬리브리스를 입고 그린핏이 도는 크롭 재킷을 매칭하였는데요. 은은한 컬러 매칭이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는 블랙 카고 팬츠입니다. 와이드하게 길게 떨어지는 카고 팬츠인데요. 이번 컬렉션에 포켓이 달려있는 카고 팬츠가 많이 등장했었죠. 그 흐름에 올라타야겠죠. Y2K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카고 팬츠인데요. Y2K 패션이 하체 컴플렉스인 분들께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체는 이렇게 루즈하고 와이드하게 입어주고 상의는 크롭으로 입어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로우 웨이스트 디자인으로 골반에 살짝 걸쳐서 착용하는 디자인인데요. 저는 허리가 많이 커서 살짝 접어서 입어주었어요. 이렇게 접어주면 포인트가 된답니다. 더 로우하게 내려오죠? 이 정도의 로우 웨이스트는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 슬리브리스 탑을 입어주고 시스루 탑을 입어주었는데요. 상의는 타이트하고 하체는 루즈하게 입어주는 방법이랍니다. 어깨를 보완하기 위해 블랙 레더 재킷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어때요? 시크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이 완성이 되었죠? 일곱 번째는 라이트 블루 데님입니다. 테이퍼드 핏에 루즈하게 떨어지는 팬츠인데요. 따뜻해지는 날씨에 라이트 블루 데님 꼭 필요하죠. 기본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다시 소개를 해드려요. 허리는 잡아주고 힙 라인과 허벅지 라인은 여유있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갈수록 살짝 통이 좁아지는 핏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입어주어도 좋지만 살짝 롤업을 해서 슈즈가 보이도록 마무리를 해주면 슈즈가 포인트가 된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기본 재킷과 스타일링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린빛의 얇은 터틀넥 티셔츠를 입고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를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화이트 트위드 재킷으로 마무리하였어요. 이렇게 밝은 컬러의 조합으로 화사하게 스타일링이 되었죠? 조아님들 어떠셨어요? 이렇게 통이 넓은 팬츠를 입으면 다리 라인을 커버해주고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준답니다. 더 슬림해 보이고 싶다면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로 입어주면 축축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형 커버에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통이 넓은 와이드한 핏에 팬츠를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밝은 컬러도 좀 부담스럽다면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면 좀 더 슬림해 보인답니다. 세 번째는 골반이 좁다면 핀턱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골반이 넓은 분이라면 핀턱이 없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따뜻해지는 날씨에 부족한 부분은 옷으로 커버해서 예쁘게 입어보자고요. 우리 모두 예뻐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